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란 필명으로 글도 쓰고 그리고 책도 쓰고 그리고 투자도 하고 있는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똑같네요. 한 6개월 전에 뵀을 때하고 일단 멘트가 달라진 건 없고요. 아, 그래도 저자님 그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 이 책으로 제가 듣기로 엄청 이제 베스트셀러 되고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뭐 덕분에 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 책으로만 제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 독자분들의 힘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게 또 읽으면 후기도 남기시고 이러면 예. 그게 좋으니까 후기도 또 남기시고 남기시고 하다 보니까. 아, 뭐 운도 좋았고요. 예, 마침 뭐 원달러 환율도 막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그때랑 지금이랑 또 주식 분위기는 또 많이 좀 바뀌고 부동산 분위기도 좀 바뀌고.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주식 시장이 아주 좋았었고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낮아가지고 이거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둘다 투자하고 있으니까 하나가 내려가도 하나가 올라와서 지금 원달러 환율은 지금 거의 52조 최고가 그 부근에 있고 반대로 주식은 최저가 부근에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둘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오른 걸로 기뻐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뭐 우산 장수, 집신 장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가 오는 날에도 좋고요. 뭐 맑은 날도 좋고 둘다 가지고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자산 배분하시면은 뭐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조금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성현 저자님 딱 이러면 달러 투자 워낙 이제 이미지가 강력해서. 근데 이번에 또 유튜브 채널.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고 이 채널명을 갖다가 만들었고 원래 제가 한 3년 전에 유튜브 채널 시작은 했었어요. 그런데 뭐 한마디로 제가 뭐 이렇게 촬영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이제 노동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 노동을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조회수라든지 또뭐 수익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수익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돈이 안 되는 일에는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단해 놨다가 최근에 제가 노동도 투자를 할수 있는 거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유튜브 채널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도 결과가 뭐 달라지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 제 블로그에다가 수익 인증을 했어요. 한달 수익 인증을. 그랬는데 2만 4천 원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한 달이요? 한달 수익이. 제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게 뭐냐면은 아 노동도 투자가 가능한 거구나라는 걸 이제 요즘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돈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 돈도 소비를 하는 돈이 있고 투자를 하는 돈이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소비하게 되면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죠. 좋아하는 옷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런데 문제는 돈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하면 이제 돈이 늘어나죠. 예, 뭐, 물론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고통이 수반돼요. 행복의 반대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 아, 이그 돈이 점점 사라질 수도 있고 손실을 갖다가 좀그 감내해야 되는 고통 이런 것들이 따르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수익이 나서 돈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노동을 한번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자본소득을 위해서 제가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것만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은퇴를 하게 되면, 자본소득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주 쉽게 간단하게 생각한 게 배당주에 투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배당주 한5% 정도짜리의 종목들을 한 종목에 투자하면 또 위험하니까 한 20개 정도로 분산을 해서 한 10억 원 정도를 투자해 놓으면 1년에 5천만 원 정도가 5천만 원. 나오면 딱 그거 가지고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나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다. 원래 이제 제 목표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10억 원에 5천만 원이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계산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쭉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코로나 이제 금융 위기도 겪고 또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뭐 전쟁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서 또 금리 하락 이슈도 있고요. 주가가 이제 바닥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요 경제적 자유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나 경제 위기 상황이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주가가 하락을 해버리니까 이걸 이제 손실의 어떤 위험을 이제 감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직접 경험한 게 한 1억 원, 2억 원 정도로 배당주 투자를 할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요게 금액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신경도 더 써야 되고, 예. 이게 자본 투자가 아니라 노동 투자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자본 그 투자 금액이 늘어나면서. 예. 그러니까 제가 1, 2억 넣었을 때는 그래도 안정적인 주식들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주식들이다 보니까 오르거나 말거나 뭐 KTNG, 얘는 배당 수익률 한 6%니까 주가가 떨어져도 그 6%는 나오고 올라가도 나오니까 뭐 상관없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3억, 4억 5억 이렇게 올라나가다 보니까 이 주식창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이게 만약에 진짜 10억이 된다. 그러면 저는 24시간을 거기에 신경을 쓰고 정신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로는 내가 추구했던 전 이제 부자로 가는 길과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 행복한 길 둘 중에 하나로 경제적 자유를 선택을 하고 더 이상 이제 부자로 가는 거를 그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자본만으로 그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도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제가 연 목표 수익률이 한 10%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마이너스도 한번 찍어보고요. 그 배당 수익을 합파했는데도 뭐 다행히 최근에 다시 이제 플러스로 전환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게 금액이 진짜 아직까지 10억은 안 되니까 10억까지 가게 되면 내가 편안하게 살지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 시점에 노동 투자라는 개념 그러니까 노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똑같이 3년 전쯤에 제가 아빠의 첫 돈 공부라는 책을 처음 이제 출간을 하게 되고 출판사에서 좀 마케팅 차원에서 그리고 독자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어떤 공간이 있으면 좋다라고 해가지고 블로그를 한번 개설해서 한번 운영해보라고 권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기 싫었는데 반강제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 그때 책을 내시면서 시작하신 거예요? 예, 책을 내기 직전 뭐 한 1, 2개월 전에 미리 이제 활동을 좀 해서 이제 독자들을 좀 모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썼는데 와. 제가 최근에 보니까 한 3년의 기간 동안 총 2,600개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루 평균 한 두세 개 정도? 네. 근데 제가 그 두세 개를 올리는데 한 하루에 한 시간 정도가 소요돼요. 근데 합쳐서. 예. 근데 하루에 한 시간의 노동을 한 거죠. 근데 당시에는 제가 한 달 수입이 그러니까 블로그를 해서 광고 수익을 배분해 주잖아요. 한 달 수입이 뭐 5원, 100원, 1200원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 기간이 거의 뭐 1년, 2년 계속 지속됐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거는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뭐 책이 마케팅 되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뭐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재미도 있더라고요. 독자분들이 와서 재미있게 읽어주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재미도 있으니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는 적합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한 3년이 지났죠. 제가 이제 수익을 인증하기도 했는데 제 블로그에다가 100만 원을 넘었어요. 월 수익이. 네. 네이버 블로그로요? 예. 근데 제가 이거를 뭐 무슨 협찬을 받아서 뭐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일기처럼 일상을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시간 들여서 그냥 올리는 건데 1년 전에 투자한 제 시간도 노동력을 투자한 시간이죠. 한 시간이었고 지금도 한 시간인데 수입의 크기는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이 마치 복리의 수익처럼 네. 우리가 자본을 투자하면 시간을 무기로 해서 복리의 수익으로 늘어난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노동을 투자를 했더니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노동도 소비하는 노동이 있고 투자하는 노동이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네. 이 소비하는 노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게 가장 대표적인 소비하는 노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남의 일이죠. 남의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시간당 계산을 해가지고 받게 되는. 근데 이 그 소비하는 노동을 소비하는 거는 즉각적으로 수입이 발생해요. 내가 한 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정도는 일단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 노동력의 가치가 항상 증가하거나 유지되지는 않잖아요. 우리 이제 체력도 구갈되고 또 나이를 먹으면은 이 시장에서 노동력을 사가는 시장에서 가치를 좀 낮게 쳐줘요. 사소한 아르바이트만 해도 그렇죠. 뭐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무래도 점주는 60대보다는 20대를 좀 더 선호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내가 마음은 20대예요.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시장에서 알아봐주는 노동력의 가치는 나이를 젊은 사람들을 더 좋게 가성비 있게 봐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을 소비하는 거는 즉각적인 수입이 있을지언정 지속될 수도 없고 우리가 모두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은퇴를 했고요. 예. 예. 뭐 비자발적인 은퇴든 자발적인 은퇴든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요 노동을 소비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반대로 노동을 투자하면 우리가 돈을 투자하면 고통에 따르고 그 반대급부에서는 나중에 수익을 얻을 수 있듯이 이 노동력을 제가 투자의 관점으로 투자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수익이 되게 적거나 없어요. 제가 블로그를 하루에 1시간 정도 똑같이 썼는데도 뭐 한 달 수입이 100원, 200원.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쌓이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월 100만 원 이상을 벌게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노동을 투자한 거죠. 네. 내 일.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 제가 뭐 블로그 해가지고 뭐 블로그를 써서 그것만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 뭐 하루에 한 시간 정도의 노력으로 이렇게 꾸준히 해서 벌 수 있는 블로그로 인한 수익은 제가 볼 때 100만 원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막 200만 원, 300만 원 늘리려면 뭐 블로그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시간도 더 투입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깨달은 거는 자본과 이 노동이 서로 맞벌이를 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월 1년에 5천만 원 정도의 배당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10억 원을 투자해야 되고 그에 따라 노동력도 같이 증가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내가 자본과 노동을 같이 투자를 했더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블로그에서 100만 원이 나오고 또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스마트 스토어도 뭐 비슷하죠. 처음에 수익이 거의 보잘것 없을 거예요. 내 최저 시급보다도 못한 그 돈이 벌릴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뭘 100만 원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누구라도 얻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또 뭐 유튜브로 또 100만 원을 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블로그와 스마트 스토어에서 200만 원을 만들면 사실 2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는 힘들잖아요. 현재 뭐 물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런데 자본 소득에서도 한 200만 원 정도가 나오 온다. 예를 그러면 이제 그 자본 투자를 배당주 기준으로 하면 10억 원이 아니라 한 4억이나 그러네요. 5억 원만으로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맞벌이를 하는 구조를 만들면 내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야 할 시드머니도 확 주네요.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자본 투자를 하는데 이 노동력을 투자하는데 이 노동력을 투자하는 개념은 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내가 유튜브를 1시간 하고 10년 후에도 1시간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수입은 늘어나죠. 예, 시간과 수입이 이제 비례하지 않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은 사실 저는 이 노동 투자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을 잘 편집해가지고 책으로 냈더니 아까 그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사에서 지금 6개월 정산을 한번 받았는데 회사에서 받았던 연봉 수준이 입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블로그로 처음에 100원, 200원이 벌렸을 때 이거 돈 안 되니까 하기도 싫고 아니 말아야겠다 중단했으면 없을 수입이었어요. 근데 투자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게 블로그에서 자체적으로 수익도 나오고 책이 돼가지고 수익도 나오고 사실 이제 제가 글쓰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네. 제가 막 억지로 하는 일도 아니고 많은 시간이나 뭐 노력이 투입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꾸준히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또 지금은 사실은 자본 투자를 안 해도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네. 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어떤 분이 뭐 요리를 좋아해서 요리하는 어떤 것 그 유튜브를 꾸준히 운영했더니 뭐 되게 유명한 그런 유튜버가 돼가지고 뭐 한 달에 뭐 천만 이천만 원 벌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한 백만 원 이백만 원 정도가 만들어지면 자본 투자를 해야 될 부담감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아야 할 시드머니도 줄어들 테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절약왕님 출연하셨잖아요. 네. 그분을 제가 만났었어요, 사실. 언제 만났어요? 예, 한번. 아, 예전에? 예, 예전에 그분이 제가 아빠의 첫 돈 공부라는 책이 나왔을 때 제 책을 읽고 좀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에 이렇게 담아주시고 그 영상을 이제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알게 됐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저가 그 있는 곳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됐는데 그분이 경제적 자유를 그러니까 공기업에 다니신다고 하시는데 거기를 퇴사한 이유가 시드머니를 모아서라기보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회사 없이도 자기 힘으로 그랬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뭐 인터뷰도 하셨겠지만 그 글로벌 셀러라고 하나요? 아마존 예예 예. 거기에서 회사에 다녔을 때보다 더 많은 수입이 그것도 이제 노동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분 말씀으로는 처음에는 뭐 수입이 한 달에 뭐 몇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공기업에 다녔던 그 수익보다 더 커지면서 그리고 나서 아 은퇴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이제 경제적 자유를 찾으신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분 얘기를 듣고서도 그때 아 노동 투자구나 이게 바로 이렇게 노동을 투자해 가면 내가 노동을 회사에 다니면서 노동을 소비해서 얻은 돈으로는 자본 투자의 시드머니로 만들고 또 내가 그 이후에 회사에서 퇴근한 이후에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든지 블로그에 글을 적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대해서 좀 더 뭔가를 다룬다든지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면 이게 두 개가 이제 맞벌이를 하는 구조가 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 현금 흐름들이 내가 회사에서 받는 그 월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제가 볼 때는 경제적 자유를 찾은 순간이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욕심이 나면은 회사를 좀 더 다니셔도 되고 예, 안 다니셔도 되고 그건 이제 본인 판단을 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같이 맞벌이를 하는 구조를 만드시는 게 경제적 자유를 좀 더 빨리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절약왕님도 그렇고 예, 예. 그 다음에 그 정소영님이라고 그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아, 예, 예. 그래서 임원으로 25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시고 은퇴하셔가지고 예, 예. 지금 이제 저자로서 활동하시는 분 그 두 분의 말씀을 저도 듣다 보니까 예, 예. 결국은 그 직장 생활은 이게 독립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급여는 받지만 예. 언젠가는 떠나게 되면 예. 그 노동소득이 끊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 셀러라든지 뭐 저자로서의 삶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체적으로 그렇죠. 온전히 내 거니까. 예. 그래서 그 똑같이 돈이 현금 흐름이 들어오지만 그 현금 흐름을 나의 주체적으로 만들 것이냐 예. 아니면 의존적으로 만들 것이냐 그렇죠. 그 부분을 되게 짚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런 맥락하고 예. 통하는 인사이트 예. 같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노동 투자를 처음부터 한번 시작하는 거를 한번 보여주자라는 마음으로 그 중단했던 유튜브를 최근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블로그에다가 수익 인증을 했는데 11차 수익이 2만 4천 원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정도 수입은 일단 한 달 정도의 수입이니까 뭐 보잘 것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목표가 100만 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공언하고 100만 원 될 때까지 내가 일단 계속 가보겠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도 보시고 진짜 되는지 한번 뭐 참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가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 아 노동이 이렇게 2만 4천 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100만 원까지 됐습니다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한번 해볼까? 이걸로 내가 0에서 한번 출발하는 걸 보여드려볼까 했는데 이거는 저한테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직 경제적 자유를 못 찾았다면 저는 도전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아직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제 유튜브를 하던 거니까 이미 계정도 있었고 또 예전에 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그냥 막연하게 나 경제적 자유를 찾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돈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돈 공부를 하면은 자본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거야.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난 아무 일도 안 하고
이 자동으로 어딘가에서 아.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자본으로 만들 거야라고만 생각하시면 시드머니도 좀 커야 되고요. 또 그 시드머니가 모아진다 하더라도 정신노동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대가를 치르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 노동 투자도 사실 이 자본 투자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 가지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뭐 뭔가를 갖다가 잘한다고 해도 이 시간이 지나야지 이게 구독자 수도 증가하고 이 조회수도 증가하듯이 맞아요, 맞아요. 이 돈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의 마법으로 일으켜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산도. 이 노동 투자를 하는 것도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셔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주셨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인데 예. 자본소득에 어떻게 보면 지난 연도까지는 조금 더 집중돼 있으셔가지고 그렇죠. 저는 조금이라도 내 노동력이 들어가면 이건 행복할 수 없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 하는 것들을 다 배제시켰었어요. 그래서 뭐 자동으로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배당 투자 그리고 달러 투자도 사실은 뭐 손가락 몇 번 까딱 하면은 돈이 나오는 이런 구조니까 거기에만 이렇게 포커싱을 맞추다가 제가 지난달 1월 달이었죠. 달러 투자로 제가 하루에도 막 2,300만 원씩 현금 흐름을 만들고 뭐 한 달 단위로는 그냥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만들 수 있는 실력까지 갖췄는데 지난 1월 달에 수익이 거의 없었어요. 달러 투자로 인한 수익이. 저는 이제 1,200원 이하에서는 그 거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1,200원 이상으로 올라가 버려서 제가 가지고 있던 달러를 다 팔아버리고 달러 투자를 쉬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물론 제가 장기 투자용 달러는 있기 때문에 더 올라도 기분이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단기 트레이딩도 제가 같이 병행을 하는데 단기 트레이딩은 이제 멈춰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는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주식도 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렇구나. 우리가 불안정한 수익보다는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는 걸 선호하듯이 이 자본 투자만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정신노동도 필요하지만 수입이 불규칙해요. 예,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어요. 대외에 그런 좀 영향을 받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동 투자는 장점이 일단 마이너스가 없어요. 예. 뭐 수입이 감소할 수는 있죠. 블로그 수익이 100만 원씩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좀 바쁘거나 귀찮아서 글을 안 올리게 되면 광고 수입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꾸준히 뭐 하던 것을 계속 지속한다면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성질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독자도 늘고 조회수도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본 투자가 갖지 않은 어떤 그런 장점들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수익적인, 안정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본 투자에만 의존해서 경제적 자유를 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다 보면 현실에서는 이게 잘 안 통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뭐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고수도 아니기 때문에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 그러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노동 투자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근데 대표님도 사실은 지금 이게 노동 투자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유튜브를 처음부터 이렇게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안정적인 수입도 아마 들어오실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방향도 제가 이제 다 알지는 못해요. 노동 투자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저도 이제 지금 막 깨달아가지고 생각이 든 게 글을 써서 뭐 블로그를 한다든지 책을 펴서 뭐 전자책도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관한 얘기를 적어서 내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배달라이더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네요. 배달라이더 하면 요즘 막 800만 원도 벌고 500만 원도 번다고 하잖아요. 그냥 노동 소비잖아요. 얘는 지금 당장 큰 돈을 벌 수는 있어도 배달라이더를 뭐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 배달라이더의 삶이 어떠한지를 글로 쓰거나 뭐 유튜브에 담거나 이랬을 경우에 처음에 수익은 거의 없거나 미천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내가 노동 소비가 중단될 때쯤에는 그만큼의 수익이 이 노동을 투자한 곳에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셔서 뭐 누구나 좋아하는 일은 있잖아요. 취미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을 한번 그걸 그렇게 하는 노동을 한번 투자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게 이제 제가 요즘 깨달은 거고 여러분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와, 그 저자님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중요한 그 시야가 더 넓어지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주식
부동산, 달러 뭐 이런 식으로만 예, 봤다면 예.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대외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깨달음이긴 하지만 예, 예. 뭔가 삶이라는 전체를 두고 예, 예. 재테크뿐만 아니라 이런 노동소득, 예, 예. 근로소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환경이 변화가 또 있을지 모르니까 예. 양손잡이를 해야 된다. 방금 말씀하시니까 재테크라는 말씀하시니까 네. 또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노테크라고. 와. 노동을 네. 어떻게 역시. 예, 투자로 만드는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 썸네일 나왔네요. 재테크 대신 노테크 뭐 이렇게 가도 같이 해야 되니까 네. 재테크와 노테크 뭐 이렇게 가면 와. 되겠네요. 야 그렇구나. 아니 제가 좀 요즘에 좀 되게 저도 인상 깊게 이렇게 네. 보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거기서도 저자님이 그 책의 그 부분을 그분이 이제 한 20년 동안 이렇게 투자계에 있으셨는데 예, 예. 한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예. 재테크의 휴식기가 온다는가 뭐 그런 게 그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상이 안 간 거예요. 재테크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관심이 뜨거운데 예, 예. 재테크의 그런 휴식기나 뭐. 저 지난달에 쉬었잖아요. 달러 투자. 휴식을 반강제적으로 당한 거예요. 근데 그런 책을 읽어서 그런가 예. 계속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예. 분위기도 그렇고 약간 저자님이나 이렇게 주변에도 그렇고 예. 뉴스도 그렇고 뭔가 계속 그런 쪽에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 지금 시장 분위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코로나 이후로부터 자산시장이 이제 버블이 껴가지고 쫙 올랐어요. 막 그 아파트 값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다 올랐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고꾸라지기 시작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 좀 멀어지고 돈을 잃은 사람들도 나오고 이것만이 방법이고 돈 공부를 하면 내가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현실은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이제 깨닫고 조금씩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역시 안 되는 거였어. 되는 사람만 되는 거였어라고 이제 실망을 하고 떠나는데 이것도 흐름이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제가 오늘 블로그에 쓴 글이 전쟁이 날 것 같은 지금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보다는 현금을 준비하세요라는 말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이럴 때 쌀 때 사서 비싸질 때 이제 팔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휴식기, 반강제적인 휴식기,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현금으로도 안 만들어지는 이 자본 투자의 휴식기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흐름이죠. 근데 그런 시간에 손가락만 뺄 수는 없잖아요. 맞아. 내가 회사도 이제 그만뒀고 경제적 자유를 찾은답시고 막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일로 사실 좋아하는 일을 일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은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기에는 좋아하는 일로 하기에는 너무 한마디로 빡세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걸로 내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아마 일주일 내내 유튜브에 매달려도 모자랄 거예요. 처음에 한 3년은 예. 가야겠네요. 예.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아니면 한 50만 원 정도만 목표로 해서 한다면 그냥 꾸준하게 1시간 정도만 투입을 하더라도 이게 어느 순간 그 정도 갈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막 진짜 막 몇 백만 원 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냥 딱 100만 원 목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달러 투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도 그냥 10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할 수 있도록만 해보세요 먼저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계획은 예전에는 단순 무식하게 10억 원을 투자해서 5천만 원 만들 거야 이게 아니라 한국 배당주로 한 100만 원 만들고 미국 월배당 ETF 같은 걸로 100만 원 만들고 달러 투자는 뭐 제 전문 영역이니까 뭐 100만 원 이상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00만 원 만들고 그리고 블로그도 이미 달성했으니까 100만 원 만들고 이제 지금 새롭게 도전하는 유튜브 그래서 100만 원 합하면 500만 원이 되잖아요. 500만 원 정도면 제가 행복하게 여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싫어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글 쓰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네. 그래서 행복하고 재밌는 일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뭐 요즘 뭐 반퇴라는 말도 있고 네. 그죠? 완전히 경제적 자유가 완전히 일을 이렇게 놓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하지만 하기 싫을 때는 안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는 뭐 지금 유튜브 이렇게 하시다가
어, 나 한 달 정도 해외 가서 놀고 싶어 하실 때 할 수는 있잖아요. 예, 그런 이제 자유가 할 수 있어요. 지금 욕심을 놓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된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제가 경제적 자유에 대한 생각이 지금 한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난 무조건 일을 하면 안 돼, 노동을 하면 안 돼. 그런데 아. 자본 투자로 인한 이 정신적 노동이 상당하더라고요. 이 금액이 늘어나니까. 아,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그만하고 나는 사실 이 정신 노동적으로 측면에 보면 오히려 재밌어요. 글 쓰고 뭐 유튜브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대표님하고 만나고 이렇게 평일 낮에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또 재미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일을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네. 아,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기회가 되면은 그 이렇게 좀 자주 뵙고. 아니, 저는 감사합니다. 저도 좀 하는 일도 없는데. 아, 예. 조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예, 이제 예. 말씀 중에 예. 아까 그 달러, 워낙 달러 전문가시니까 예, 예. 근데 그 1,200원을 넘으면은 달러를 사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고환율일 때 예, 예. 오히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아, 우리가 보통 예. 주식도 그렇고 서울 아파트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제가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1,080원까지 하락했었어요. 그때 아무도 안 물어봐요. 제가 달러 책도 나오고 제가 달러 투자라고 계속 블로그에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1,200원 돌파하고 최근에 1,213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 달러 투자한다면서요. 달러 투자 어떻게 지금 사도 될까요? 그렇구나. 막 물어봐요. 똑같네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아니, 저는 갖고 있는 거 다 팔았는데요. 제가 제 마지막에 판 게 1,206원인가에 팔았어요. 그리고 오늘 1,195원. 어제 1,190원 초반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저 팔기는 잘 팔았죠, 일단은. 근데 저는 장기 투자용은 있으니까 떨어지는 올라가든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고 그것도 이제 미국 주식 배당주 형태로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배당금이 나와요. 그냥 그거 받고 배당금이 나오면 그걸 또 환전을 해가지고 수익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단기 트레이딩은 지금 쉬고 있어요. 아.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2월 말 정도 됐죠. 네. 한 두 달 정도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쉬는 이유가 비쌀 때는 팔아는 게 정상이잖아요. 쌀 때 사야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왜 자꾸 비쌀 때 관심을 갖고 살려고 하냐고요.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위험하지 않은 투자를 하는 걸 정신노동을 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1,180원대가 오면 그때 사겠습니다라고 블로그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하죠. 아니, 그러다가 1,300원 되고 1,400원 되고 오르면 어떡할 거냐. 장기 투자용 달러 있잖아요. 그냥 그거 올라가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떨어지면 투자의 기회가 다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사서 단기 트레이딩 샀다 팔았다 하면서 현금으로 만들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투자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달러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제가 1200원 아래에서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용 달러나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한 달러는 1200원 아래에서 사시면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1200원 아래잖아요. 그런 달러는 사세요. 그런데 단기 트레이딩으로 돈을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하고 비슷하게 한 1,180원대나 1,190원대 초반 정도에 좀 더 안전하게. 예. 근데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제가 세븐스플릿이라고 세븐스플릿.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기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법대로 분할 매수해서 계속 사다가 다시 반등하면 수익 실현을 순차적으로 하고 이런 구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이제 현금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현금으로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구조로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면 되고 지금 막 무리하게 올라가니까 이제 전쟁도 나고 금리도 인상된다고 하니까 1,300원 될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위험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지금 달러 투자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증명이 된 셈이죠. 제가 1,200원 아래에서만 사요라고 말씀드렸고 1,200원 위로 올라갔으니 제가 잃을 일은 없었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 기록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1,200원 아래에서만 저는 사고 1,200원 올라가면 제가 이런 말도 해요. 사서 잃는 것보다 사지 않아서 후회하는 게 낫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뭐 안 사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한
30대다, 네. 40대다. 40년 동안 안 산 달러를 왜 굳이 지금 사냐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 달러의 특징이 되게 좋은 게 이 원달러 환율은 어떤 자산에 뭐 원유나 금이나 이런 것처럼 뭐 아파트처럼 이렇게 우상향하거나 어떤 자산의 가격이 아니라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에요. 교환 비율이다 보니까 이 박스권에서 가격이 계속 이렇게 등락만 해요. 우상향하지 않아요. 지금 만약에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기다리다 보면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언젠지는 몰라요. 제가 한 5년 정도 투자를 달러 투자를 했고 아마 개인으로는 제가 단언컨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1시간 후에 환율이 떨어질지 오를지도 몰라요.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진짜 신의 영역에 있어요. 전쟁 나면 올라갈 것 같잖아요. 지금 전쟁 날 것 같은데 1200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금리 인상하고 전쟁 날 것 같다라고 하면서 1200원 위에서 막 샀어요. 잃었죠 지금. 예측하지 마시고. 근데 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라는 게 우리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한테는 너무나도 큰 행운 같은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공평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주식 분석력 또 정보 이런 것들이 고수 투자자한테 한참 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 사람들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아, 이쪽의 컨센서스가 이렇고 또 앞으로 시장 상황이 이러해서 여기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이 종목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영역에 있거든요. 그리고 뭐 좀 돈이 있는 그런 자본가들이 시세를 움직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 대통령도 움직일 수 없고 어떠한 세력이 움직이기도 되게 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공평한 게임에서 내가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 투자 시스템이 그냥 오르면 파는 거예요. 그냥 수익 실현해버리고 내리면 또 사고 더 내리면 또 사고 그 바운드를 딱 정하고. 예예. 예. 그리고 달러 투자의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 하나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예. 게 제가 시속 게임 전략이라는 말을 하는데 어떤 자산을 살 때 이게 투자하면은 그게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네. 근데 달러 투자는 특이하게도 내려가는 게 더 좋아요. 그 왜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베네수엘라하고 터키의 상황을 보면 돼요. 네. 만약에 그 나라 국민들이라면 지금 그 나라의 그 나라 자국 대비 달러 대비 그 나라 자국의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은 꾸준히 우하향하고 있어요. 네. 달러의 가치는 이렇게 치솟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로 얘기하면 원달러 환율이 한 원래 1,000원이었는데 막 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초인플레이션. 예. 그러면 이제 달러 투자자들은 올라가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리 달러 투자를 많이 한다 한들 원화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도 이제 부동산 자산이 제 전체 자산의 한 80% 정도 되는데 다 원화 베이스 자산이란 말이죠. 원달러 환율이 지금 2,000원이 되면 저는 안 좋아요. 제 원화 자산의 가치가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500원이 됐어요. 저는 되게 좋을 거예요. 투자의 기회가 되는 것도 좋지만 내 부동산을 다 팔고 미국 맨하탄에 있는 부동산을 거의 헐값에 살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원화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네. 원화 가치가 올라갔을 때 달러를 사면 그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무엇이든지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미국 맥도날드 햄버거가 원래 지금 5,000원은 줘야 되는데 2,5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맨하탄의 아파트가 10억 원인데 5억 원이면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책을 읽고 달러 투자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신 분들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걸 좋아해서 우리 이제 제 구독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블로그에 원달러 환율이 폭락을 하면 가자 그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그런 구조가 펼쳐져요. 그리고 기회가 됐기 때문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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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약간 반등을 하면 또 팔기도 하고 이런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시속 게임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총 자산 현금 자산이 2억 원 있었어요. 근데 편하게 환율은 2,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중에 절반만 달러를 산 거예요. 그러면은 내 총 재산은 원화로는 2억 원 네. 그리고
달러로는 20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반절은 달러로 바꿔놓은 상태니까 1억 원과 10만 달러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극단적으로 두 배가 됐어요. 2천 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이거는 이해하기 쉽죠. 이 10만 달러를 두 배가 됐을 때 팔면 원화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3억 원으로 늘어나잖아요. 네. 이건 이해하기 쉽죠. 달러 투자하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환차익으로. 네. 근데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극단적으로 1,000원에서 5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1억 원과 10만 달러가 있었는데 이 1억 원을 달러로 바꾸면 20만 달러가 되잖아요. 그러면 20만 달러와 원래 갖고 있던 10만 달러, 30만 달러가 되죠. 네. 자, 환율이 올랐는데도 3억 원으로 늘었고 그렇구나. 환율이 떨어졌는데도 네. 30만 달러가 됐어요. 이게 바로 달러 투자의 매력이자 강점이자 안전함이에요. 그렇구나. 어떤 순간에서도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야,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 구축되네요. 그래서 제가 세븐스플릿이라고 그 주식 투자할 때는 한 7번 정도로 분할 매수하는데 더 떨어지면 얘 상장 폐지될 수 있으니까 그만사. 그래서 세븐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달러 투자는 제가 700 스플릿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야. 계속 사시면 돼요 그냥. 예, 우리나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달러 환율이 진짜 5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인류 국가에 살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뭐 대선 오늘 그 저기 뉴스 1위 검색된 그 뉴스 1위가 기축통화, 우리 원화가 기축통화가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후보가 예, 그 기축통화가 되면 원달러 환율이 500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엄청...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나게 행복해질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달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좀 희박해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황이 됐을 때 가만히 있으면 얻을 수 없잖아요. 예, 계속 사시면은 언젠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무서워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더 좋죠. 더 좋죠. 계속 내 원화가 지금 막 여기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헐값에 달러를 막 사는 거예요. 야. 그러다가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서 천 원만 돼도 와. 나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근데 실제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책의 내용 중에 그 IMF 때 보면 환율이 막 800원, 700원 내려가다가 2,000원까지 확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폭등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달러 투자는 아주 평온할 때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위기 상황에서는 돈을 벌어요. 주식하고 반대죠. 주식은 평온할 때는 주가가 올라있는 상태라 투자의 기회도 없고 그냥 손가락만 빨고 부러워만 해야 되는데 위기 상황이 오면 폭락을 해버리잖아요. 반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산에 같이 투자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 요즘 그래요. 제 책 제목이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잖아요. 저는 지금 달러 대신 주식 사요. 제가 넘버 15까지 갔었어요. 1,080원까지 갔었을 때. 넘버 15까지 분할 매수를 했던 걸 쭉 1200원 이상까지 올라오면서 다 팔았어요. 다 수익 실현하고 났더니 제가 남아있는 건 원화더라고요. 근데 이 원화를 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주식이 싸. 그래서 옆을 보니까 주식이 싸져 있어요. 야. 그래서 이 주식을 샀는데 지금 오를지 떨어질지는 몰라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제가 책 제목처럼 주식 대신 또 달러를 사겠죠. 그걸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 계속 돈을 벌어오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 앞서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재테크와 노테크 그거의 균형을 얘기해 주셨고 지금도 말씀을 그러니까 책 제목은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지만 이게 주식을 안 산다는 게 아니라 당연하죠. 그러니까 같이 산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또 이렇게 대외적인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달러 대신 주식을 사는 거고 주식은 팔아야죠. 지금 팔아서 원화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그 원화로 지금 제 주식도 제가 세븐스플릿이니까 조금씩 사요. 제가 이제 1억 원을 그 지난번에 만났을 때 1억 원을 가지고 제가 공개적으로 그 세븐스플릿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초기 시드머니 1억 원을 넘버 원에서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2에서 사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게 제가 연간 수익률 목표가 10% 정도인데 10% 근처를 달성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한 4개월 차 정도 됐는데 얼마 전에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그래서 전제 제 이 세븐스플릿 투자 시스템은 주가가 하락하면 더 사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1억 원을 더 시드머니를 증가시켰어요. 그런데 증가시키고 나니까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들어간 자금 중에 한 7천만 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니까 또 다시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금 비중이 그래도 7천만 원은 있는 상태예요. 그 공개하는 계좌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지금 플러스인 상황이고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리고 추가로 또 투자할 자금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더 올라도 좋지만 내려도 이 돈으로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지만 저는 뭐 그렇게 막 조급하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걱정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가지고 또 달러 투자도 병행하시면 어느 순간에도 돈을 벌고 마음이 편안한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테크도 같이 하시면은 든든하잖아요. 든든해지는 거죠. 내가 월급쟁이가 주식 투자하기 좋다라는 말이 든든하게 계속 돈이 들어오고 그걸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좋은데 만약에 이게 콜라보가 되는 구조가 되면 노동 투자로 벌어들인 돈을 저는 진짜 그렇게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인세가 들어왔는데 그 인세를 주식을 사요. 그러면 걔가 또 돈을 벌어오고 막 이런 구조를 계속 순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나 자본을 모아서 돈 공부해서 투자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노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노동력을 조금 소비해 그 조금 투자하더라도 어느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달러와 주식의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은 예.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저는 쌀 때는 사요. 그래서 오늘 블로그 오늘 어제 전쟁 위기가 촉발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예요. 지금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글을 올렸어요. 아, 저 오후 정도에 오늘 이제 요 인터뷰 끝나고 한 3시 정도에 싸게 좀 살려고 한다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번에 사진 않을 거예요. 나눠서 오늘 사고 내일 더 떨어지면 더 사고 이렇게 계속 사다가 이게 반등을 하고 수익을 실현하고 있을 때쯤이면 원달러 환율은 아마 당연하게 떨어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구조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좀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려면 우리나라 원화를 사야 돼요. 네. 원화를 산다라는 건 원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고 원화의 가치가 증가한다라는 건데 원화의 가치가 증가하면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서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은 예. 환율이 높을 경우에 예. 좀 더 유인이 있는 건가요? 환율이 높으면은 외국인들이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사겠죠. 그러면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매도를 했으니까 주가는 떨어질 테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드려요. 아, 달러 투자를 언제 하면 좋으냐? 그리고 달러 투자에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낮으니까 큰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어떤 비유를 하냐면은 올해 크리스마스에 12월이네요.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 확률에 베팅을 해보세요라고 하면 베팅하기가 힘들죠. 네. 예, 그거는 뭐 되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일이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올 겨울 그냥 넓게 잡아서 10월부터 3월 사이에 눈이 한 번이라도 오는 거에 베팅하세요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베팅할 정도로 당연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비슷해요. 이 원달러 환율은 지금 높은 상태지만 떨어질 거예요. 언젠간. 주식도 지금 낮은 상태지만 언젠가는 눈이 오듯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저도. 하지만 언젠가는 와요. 그렇다면 제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해놓고 싼 값에 사서 기다리면 언젠가는 주가는 오르고 주가가 오르면 원달러 환율은 떨어져 있을 테고 이걸 이제 계속 반복시키기만 하면은 자산이 늘어나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반대로 움직이시는 분들 지금 원달러 환율이 높다고 하니까 달러 사야 돼. 그러고 달러를 막 사면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은 달러 대신 주식을 사시는 게 좀 더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 달러 투자의 마스터 분께서 이렇게 주식을. 마스터 아니 지금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고수도 아니고 경험자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그냥 달러 투자를 많이 해본 경험자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들으시고 제 말씀을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1원이라도 올라갈지 떨어질지 1시간 후도 몰라요.
예, 예측하지 말고 그냥 대응만 하시면 된다. 1200원 이하에서만 사시고 예. 이것만 지키셔도 아. 전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투자하면서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거든요. 달러 예.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달러 마스터. 감사합니다. 아, 아 근데 안타까운 게 지금 한 2개월째 투자를 못하고 있어서 우리 이제 독자분들도 아, 손가락이 근질거려요 막 계속 이 얘기해요. 다 돈은 버셨겠죠. 예. 뭐 이전에 샀던 걸 다 파셨을 테니까 저를 따라서. 근데 뭐 두 달 동안 달러를 못 사니까 다들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1200원 뭐 1050원 뭐 이런 사이를 딱 정해놓고 네, 예. 물론 이게 달러가 1300원 1400원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제 영역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그런 건 너무 희박하고 희소한 예. 거기 때문에 거기에 걸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장기 투자용 달러는 있으니까. 저는 1700원 되고 2000원 되면 그래도 돈을 벌 거예요 아마. 예,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달러 베이스의 자산, 그러니까 미국 월배당주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단기 트레이딩을 병행하시라라는 말씀인 거죠. 와, 그러니까 뭐든지 자산은 좀 싸게 사는 게 유리한 거고.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한 자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산을 다룰 수 있으면 더 좋다. 그렇죠. 제 블로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우물만 파면 네. 하나의 우물만 갖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우리 일이나 이런 것들은 한 우물만 파는 게 좋은데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분산 투자라고도 하죠. 이 고수 투자자들은 막 한 방에 사서 한 방에 팔고 이게 돼요. 이게 불가능하고 안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좋은 말로 이 한 방에 하는 투자를 집중 투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그건 이제 고수의 영역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분산해서 달러에도 조금 넣고 뭐 주식에도 넣고 또 전 예금도 해요. 우리 같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분산해서 달러에도 조금 넣고 뭐 주식에도 넣고 또 전 예금도 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엊그저께 댓글 달린 게 3개월 전 댓글이 누군가가 오늘 달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파킹 통장 2%짜리 네. 상품이 새롭게 나왔어요. 네.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토스라는 데서. 그래서 제가 그 토스에 5천만 원을 넣고 2%를 받을 수 있어라고 소개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더니 거기에 누군가가 3개월 전에 약간 악플성 댓글이죠. 아니 비트코인을 넣으면 이거 뭐 하루에도 2% 벌 수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하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비아냥 섞인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였을 때였어요. 지금 3만 달러대로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위험한 투자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 제가 엊그저께 이제 SBS에서 경제적 자유를 찾은 사람들에 대한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한다고 해서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거기는 막 검증을 해요. 이 사람이 진짜 사기꾼 아닌가. 그래서 제 등기 권리증 이런 거 이제 부동산 자산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걸 막 다 보여달래요. 그래서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자산을 형성했는지도 막 알려달래요. 이제 보통 이런 방송 나가면 안 물어보시잖아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보여드리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하고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땅하고 뭐 이런 걸 다 했더니 실거래가 기준으로 5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55억 원 정도 됐으면 이걸 최초의 산 가격은 얼마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계약서를 보니까 20억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20억 원에 산 게 55억 원으로 늘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럼 20억 원은 평범한 월급쟁이였다면서 네. 어디서 있어서 투자했냐. 그래서 제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봤어요. 얘는 어떻게 내가 샀지? 풀레버리지. 예. 그냥 그때는 담보대출도 70%가 나왔던 때였고 나머지는 신용대출까지 합해가지고 처음 산 빌라가 제가 한 1억 원 정도 초반이었는데 그게 20년 전이죠. 그게 거의 100% 레버리지로 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두 배로 오르고 세 배로 오르고 이렇게 됐는데 100% 레버리지라는 게 약간 그 전세가 아니 전세는 아니고 제가 실입주였는데 70%는 주택담보대출 해결하고 나머지 30%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 같은 걸로 넣어서 워낙 싸니까 빌라가 네. 한 30평대 빌라였는데 1억 원이었어요. 2004년도 정도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 돈 하나도 없이 산 거예요. 근데 그게 가격이 오르고 걔는 전세 주고 전세를 주었으니까 그 전세금하고 내 또 한 번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그걸 합쳐서 아파트를 사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또 오르길래 그거를 또 누군가한테 전세를 주고 전세금과
또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계산해 보니까 총 제가 들어간 자금은 2억 원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20년에 걸쳐서 2억 원이에요. 그것도. 20년? 예. 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2억 원 있어서 출발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 레버리지가 없고 그다음에는 레버리지 플러스 자금 대출하고 내 자금 한 2천만 원. 그래서 다 더해보니까 2억 원으로 18억 원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게 55억 원이 된 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부동산 투자는 플레버리지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우상향하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죠. 지금은 저도 투자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제가 생각해도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2%짜리 투자도 하잖아요. 말 그대로 예금도 투자라고 하면. 야.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개의 우물 중에 하나는 파킹 통장도 있어요, 현재. 파킹 통장 한 4개 정도, 5개 정도 운영하고, 와. 달러 투자도 하고, 이렇게 이제 분산해서 가는 거죠. 근데 그 비아냥 댓글을 올리셨던 분은 지금 당장의 것만 보고 제가 그렇게 2억 원으로 제가 수익률로 따져보니까 1850% 정도 되더라고요. 예,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간 걸 보면은. 근데 그렇게 수익률도 달성한 오랜 기간 동안 한 투자도 했지만 전 2%짜리, 연 2%짜리 투자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한가 이렇게 몰빵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개의 의무를 파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은 지금 6만 달러의 비트코인 사신 분은 저는 비트코인이 나쁘다는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변동성이 심하니까 변동성이 심한 특성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제 세븐 스플릿으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추천하지는 않아요. 딱 그 생각이 났어요. 예, 저는 일단 비트코인 투자 안 해요. 저는 일단. 이게 내재 가치 뭐 워런 버핏 찰리 몽거가 하는 말씀을 저는 따라요. 그래서 이 기존의 자산 가치로 내재 가치가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해서 저는 투자하지는 않는데 뭐 소액으로 변동성이 큰 거는 좀 소액으로 들어가고 변동성이 낮은 달러 같은 경우 큰 금액을 투자하면 밸런스가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는 투자를 하진 않지만 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자산으로 나누어서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자산의 한 3% 정도는 뭐 가상화폐 투자해도 된다. 뭐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시간도 분산하고 종목도 분산하고 대상도 분산하고 대신 매도를 할 때도 분산해서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드신다면 좀 더 마음 편하고 잃지 않는 투자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되게 자신에 대한 이해가 네. 높으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예. 내재 가치 문제도 있고 예예. 근데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풀레버리지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도박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좀 극단적인 투자도 좋아하는데도 네. 부동산은 내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예. 얘는 어느 순간 잠깐 하락할 수는 있어도 10년, 20년 후에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레버리지를 버틸 수 있는 상황만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다면 문제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버리지로 계속 베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주식이나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노 레버리지라고 말씀을 드려요. 전 레버리지 이론도 안 써요. 예,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비트코인 투자를 했다면 그것도 노 레버리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산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예. 이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되는 게 내 의지가 아닌 다른 어떤 사유로 이 손실이 확정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대매매 같은 그렇죠. 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주택이나 아파트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등락폭이 그 정도로 강하지도 않을 뿐더러 은행에서 조금 봐줘요. 예, 주식 그 실제로 시장가가 정확하게 산정하기도 힘들지만 아파트 가격이 막 하락했다고 해서 바로 경매에 넣거나 그러니까 이자만 갚아나가면 별 문제 없이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손실을 확정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달러도 뭐 이거 빚 얻어서 뭐 레버리지나 이런 게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달러 투자할 때도 레버리지를 쓸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뭐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쓸 돈을 지금 투자를 한다면 전세금을 올렸을 때 팔아서 넣어야 되잖아요. 이건 이제 내가 손실을 제가 내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집주인의 의지대로 이제 확정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뭐 투자하라는 말씀이 사실은
없어도 될 만한 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손실의 확정 권한을 내가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돈이 바로 이제 여유자금이라는 편안한 말로 네. 바뀐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달러 투자나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이 적어도 한 10년, 20년 동안은 없어도, 그러니까 없어도는 아니죠. 피 같은 돈인데 안 써도 될 만한 돈. 늘 투자하는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제가 봤을 때는 내재 가치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만약에 6만 달러 샀는데 제가 서울 아파트가 6억에 샀는데 3억으로 떨어져도 모르겠지 하고 말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비트코인을 6만 달러 샀는데 3만 달러 떨어지면 손절했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멘탈이 이겨내질 못했을 것 같다는 거죠. 이 자산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 그래서 뭐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하셔도 뭐 제 돈은 아니니까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조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궁금한 게 그리고 더 듣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예, 예. 시간도 되긴 했는데 예, 예. 그래도 한 가지 좀 여쭤보죠. 아, 예, 예. 그 아까 20년 투자하시면서 예, 그러면은 이제 2억으로 예, 이제 레버리지도 활용하셔가지고 결국 이제 실거래 가 기준으로 예, 55억이 예. 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 예. 이게 부동산은 예. 중간에 한번 2008년부터 2015년 그 사이에 예, 예. 좀 침체기가 왔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것도 다 버티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게 버틸 필요도 없었던 게 예. 제가 집중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아파트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세팅했던 때가 2004년, 2003년부터 2006년 네. 그 정도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실거래가가 다 보이잖아요.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렇게 있다가 뚝 떨어졌을 때 시점이었어요. 아. 얘도 싸게 산 거죠, 제가. 아 그래요. 네, 그때 건물을 거의 지금 4층짜리 건물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뭐 7억 원대에 사고 막 그랬으니까 지금 26평짜리 서울 아파트값도 안 되는 금액에 산 거죠, 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쌀 때 영끌을 해서 산 게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부동산을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체크도 안 했어요. 그냥 저는 계속 모아가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올라갈 거라 생각했고 운이 좋았던 건 있죠. 제가 이제 건물이나 아파트가 서울의 한강변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를 처음 살 때도 딱 집을 보러 갔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강이에요. 내가 고시원에서 출발했던 내가. 창문도 없었어요. 심지어. 근데 베란다에 딱 나갔더니 한강이 쫙 펼쳐져 있는 거야. 아 이건 사야 돼. 근데 그 아파트가 3억 원대였어요. 아 그걸 2004년도에 샀는데 지금 한 3배, 4배가 됐죠. 그러니까 저는 쌀 때 사는 거에 익숙했고 그게 사실은 운이자 비결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제가 잘했던 거는 실행력과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이 돈의 어떤 그 메커니즘 돈의 메커니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내가 빌린 돈은 가치가 점점 줄 거 아니에요. 은행이 나한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 은행이 저한테 빌려준 돈 한 3억 원은 지금 가치로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은행에 빌린 돈으로 산 아파트 가격은 올랐잖아요. 이게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자산의 상승 가치가 더 상승 속도가 가치 상승 속도가 더 높다라는 것 정도를 제가 알았다는 것 요 정도밖에 없었어요. 제가 무슨 학군을 본 것도 아니고 입지를 본 것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아 한강이 보이는 데 사면 인기가 좋구나. 그리고 사고 보니 옆에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아 초등학교가 가까우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9호선 라인이에요. 9호선 라인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사고 나서 싸게 사고 나서 알았지 이거는 뭐 미리 알지는 못했거든요. 예, 그리고 주식 투자도 하나 뭐 실질적으로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투자하는 종목, 뭐 종목명 말씀드려도 네.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저는 투자의 고수가 아니에요. 제가 종목을 추천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따라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저는 고수가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라 저도 뭐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투자한 건데 이크레더블이라는 종목에 투자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이죠. 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게 배당 수익률이 제가 투자했을 때만 해도 한 4%, 3% 정도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딱 샀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 정도에. 사고 났더니 떨어져요. 이제 세븐스 플릿 투자 시스템은 떨어지면 또 사야 되잖아요. 넘버 2가 출동을 했어요. 근데 또 한 10% 떨어지는 거예요. 아, 또 떨어졌어요. 예. 계속 사다가 야. 거의 처음으로 넘버 7까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7번 분할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 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근데 배당을 주기 때문에 자 전체로 따지니까 제가 한 15% 정도 손실이더라고 다 평단을 산출하면 그래서 3% 기준으로 하면은 5년 버티면 손실은 아닐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계속 그 손실만큼 뭐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건 뭐 내 영역은 아니고 그래서 아 얘는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그냥 5년 버텨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놔뒀어요. 근데 최근에 얘네들이 폭탄 배당을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3% 정도였던 게 15%가 됐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 예, 넘버 세븐까지 산 애를 15%의 배당을 받게 됐어요. 이미 확정 배당 수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손해본 거 일단 다 만회하고 얘가 또 올라가면 또 수익 실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주의 매력이 이거죠. 야. 시간이 흐르고 기업이 돈을 계속 잘 버는 구조라면 그냥 분할 매수에서 버티면 어느 정도 이제 기회가 되거든요. 근데 같이 이 회사에 모회사가 또 있었어요. 이 모회사가 그 이크레더블이라는 회사의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폭탄 배당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누구겠어요? 대주주. 예, 그 한국 기업 평가라는 그 회사인데 얘도 똑같이 세븐스플릿에 세븐까지 분할 매수를 했는데 얘는 배당을 많이 받으니까 돈을 벌게 된 거잖아요. 얘는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예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나누어서 사고 나누어서 팔고 쌀 때 사놓은 어떤 자산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은 기다리면 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래서 망하지 않을 기업을 사시고 망하지 않을 뭐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주거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쌀 때 관심을 가지시면 뭐 저는 아직 좋은 기회긴 했죠. 70%까지 대출해주고 마이너스 대출해서 내 돈 하나도 없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좀 꿈도 꾸기 힘든 상황이긴 한데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니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주식이 이제 폭락 상황인데 지금도 기회죠. 어떻게 보면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다고 지금 막 몰빵해서는 안 되죠. 세븐스플릿으로 나눠서 사기 시작하시면은 언젠간 좋은 날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플래머리지를 받으시고 예, 예. 그거는 이제 근로소득에서 원리금을 갚아나가신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도 물어보는데 내가 그러면은 그게 대출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버텼지? 라고 했는데 근로소득이었죠. 근로소득으로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러셨구나. 제가 2017년까지 예금이나 적금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늘 제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만 있었지 제가 돈이 있어야 예금도 하고 적금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파트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예금이나 적금을 든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거를 모르셨다고는 하지만 그대로 실천하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만 제가 지불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원리금도 같이 갚아나가는 구조다 보니까 점점 이 빌린 돈은 줄어들기도 하고 가치도 줄어들었죠. 근데 자산의 가치는 계속 증가하고 그래서 제가 예금이나 적금을 2017년에 처음 해봤어요. 예금이 뭔지도 적금이 뭔지도 몰랐었어요 사실은. 안 해봤으니까. 근데 마이너스 대출이나 이런 대출에 대해서는 더 같았었죠. 맨 마지막에 제가 아파트 살 때는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2금융권까지 갔는데도 안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멘붕에 빠져 있었는데 보험사에서도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출이 제가 보험사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고 이제 산 아파트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예금이나 적금을 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하우스포어라고 하잖아요. 네. 되게 절약하고 아끼고 근로소득을 모아서 그거를 자산을 사는데 거기에 이제 적금을 해봤던 거죠. 그게 이제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편집할 게 아니라 더 잘 편집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그 방송 출연에 대한 거 그것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면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다른 방송을 제가 언급한 거라서. 언제 방송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3월 4일하고 2주 걸쳐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나와봐야 나오는 거지. 근데 그분이 와서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찾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거가 이제 내용인데 뭐 길지는 않아요. 10분 분량으로 뭐 2주에 걸쳐서 나온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올 때는 그래도 뭐 70억 자산가라고 하고 경제적 자유를 찾았다고 하니까 막
시골 이제 강화도에 제가 서울에도 집이 있고 강화도에도 이제 뭐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 프라이빗 캠핑장 같은 그런 용도로 아, 이 땅을 산 것도 제가 얘기하면 좋은 게 제가 사실은 경제학자를 찾고 나서 이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족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울과 가까운 곳, 제가 운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바다가 있는 곳, 맑은 공기가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캠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이가 넷이잖아요. 6인이 캠핑을 하려면 일단 4인 기준이 맥시멈이고 추가 비용까지 내야 되는데 1박에 5만 원이에요. 강화도에서 캠핑을 하려면. 그리고 기본이 2박을 해야 돼요. 거기는 이제 시간이 뭐 정해져 있어 갖고 그러면은 한 주에 캠핑을 가는데 10만 원이 들더라고요. 네. 그것도 추가 요금을 계산하지 않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려고 하면 6인이잖아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매주 가면 4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럼 4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돈을 투자하는 개념으로 해서 뭔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캠핑장을 사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와. 캠핑장이라고 이제 제가 뭐 거창하게 말하지만 사실 그냥 땅이 있으면 내가 거기다 텐트 치고 내가 불멍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거기다 불 피우면 내 땅이니까 상관없겠지라고 이제 되게 단순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땅을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그 강화도에. 주말마다 돌아다니다가 제가 한 곳을 찾았는데 그것도 싼 곳이었어요. 그 부동산 제가 제 블로그에 사진도 올려놨는데 처음에 딱 가면은 우리 와이프가 아 이런 데서는 캠핑도 못해 이걸 왜 살려고 하는 거야라고 할 정도로 폐가였어요. 폐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집을 샀더니 마당이 있어요라고 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근데 저는 땅을 샀는데 옆에 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아주머니도 아 이거 철거하실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거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땅값만 지불하고 싶었지 그 집의 가치를 제가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철거해야겠는데요. 그래서 땅값만 쳐가지고 한 200평 정도를 제가 샀어요. 근데 그 200평을 사는데 드는 돈이 이것도 이제 풀레버리지였죠. 예, 풀레버리지를 은행에 돈을 빌려서 그 땅을 사고 났더니 그 40만 원 정도의 비용밖에 안 들어요. 와. 그런데 땅은 내가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거의 2배 정도가 됐어요. 그것도. 야. 그러니까 저는 캠핑을 2년 동안 공짜로 하고 자산도 늘어난 구조가 된 거죠. 그걸 캠핑장에서 내야 되는 돈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더 좋죠. 예약도 필요 없고 사실은 제가 2년 동안 신의 한 수였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파트는 애들이 4명이나 되는데 막 뛰고 하면 조용히 해라 서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심지어 이제 저도 직장이 안 다니니까 거의 2년 동안 거기에서 자가격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마당에서 막 뛰어놀고 또 이제 제가 뭐 거창하게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집을 딱 사놓고 보니까 이 폐가지만 프레임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내가 좀 고쳤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리모델링. 예. 근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돈을 쓰면 또 소비가 되잖아요. 아, 난 소비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인 돈이 지금까지 2년 동안 몇십만 원 정도? 와. 예, 자재 사다가 제가 시간은 많으니까 벽도 석고보드도 제가 대고 또 창고 같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화목난로 놓고 이렇게 꾸미고 이제 방송에서 나올 아니, 거야 아마. 제가 그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 좋아요. 아, 그럴듯하죠. 근데 이 얘기 하려다 그랬구나. 네. 그 방송국 분들이 네. 뭐 카메라도 네 대나 동원해가지고 막 왔더라고요.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이 좀 이상한 거 도저히 이 70억 자산가의 집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원주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호술하고 텐트라고 하기에는 약간 아늑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돈을 드리기는 싫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물품과 이런 것들이 제가 중고로 사오거나 아니면 어디서 얻어오거나 뭐 이런 것들로만 구성을 했어요. 일부러 제가 여기에 돈을 들이면 내가 애초에 생각했던 소비하는 돈이 아까워서 투자로 돌린 거 그 돌린 게 효과를 얻기는 했지만 여기서 더 내가 돈을 투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휴식과 힐링을 위한 공간인데 쓸데없는 돈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꾸몄는데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거기서 뭐 책도 읽고 잔디가 또 대박인 게 잔디 마당이 한 100평 정도 돼요. 근데
잔디를 깔고 싶은 거예요. 우리 로망이잖아요. 우리 경제적 자유를 찾으면 내가 그런 전원에서 잔디밭 쫙 깔아놓고 거기 뭐 풀장도 이렇게 해놓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잔디를 깔려고 했더니 100평을 잔디를 깔려면 돈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평만큼 심을 수 있는 잔디를 사왔어요. 몇만 원 정도예요. 그거를 원래는 이렇게 붙여서 심어야 되는데 띄엄띄엄 심었어요. 뭐 번지겠지 지가 안 번지고 백여라는 생각으로. 근데 걔가 지금 2년 지나니까 꽉 찼어요. 야. 그래서 제가 뭐 농담처럼 수익률이 한 5000% 정도 되는 것 같다. 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5평으로 100평을 커버하는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거를 이제 진행을 했었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요거죠. 아까 이제 지금 이제 요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 제 시골 강아지의 집을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소비할 돈을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노테크부터 시작해서 쭉 그 저변에 흐르는 일관성이 있네요. 예. 아끼고 아끼고 싸게 사고. 그 폐가는 우리 와이프는 지금은 너무 좋아하는데 그때는 그 누구도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은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좋아하시게 된 것까지가 한 2년 정도 걸리신 건가요? 한 1년 정도 돼서 제가 뭐 잔디 거기 막 엄청 지저분하게 막 풀들이 막 키만큼 자라있고 이거를 제가 막 원통 같은 거 드럼통 같은 거 막 굴려가지고 다 눕힌 다음에 다 없애고 막 이런 거 시간은 많으니까 제가 손수 다 했어요. 거기서 뭐 누구 외부의 노동력을 들인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노동투자네요. 예전에 그 폐가의 어떤 비주얼이었을 때는 집값도 막 헐값이었고 아무도 관심도 안 가졌는데 제가 노동을 투자해서 개발을 해서 잔디도 깔고 두 배가 됐어. 또 운도 좋았어요. 운도 좋았던 게 이게 두 배까지 간 이유가 앞에 되게 오솔길 좁은 한두 사람 지나갈 수 있는 오솔길이 있었는데 제가 집을 사고 나니까 갑자기 포크레인이 한 대가 막 오는 거예요. 뭐 왜 그러지? 그랬더니 거기에 1차선 도로가 나더라고요. 집 바로 앞에. 그래서 운도 좋다. 이 운과 실행력 뭐 이게 이제 합해진 그리고 제가 노동력을 투입해서 직접 개발한 그래서 거기다 막 트리하우스 같은 것도 그네도 만들고 미끄럼틀도 만들고 막 이런 것을 제가 다 직접 했거든요. 나무 심지어 나무도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그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경제적 자유라는 게 내가 쓰는 돈이 버는 돈보다 작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위한 목표를 여러분들이 세울 때 내가 얼마 정도를 쓰면 행복하고 그래도 괜찮은지를 먼저 해놓으면 저는 그게 30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집을 꾸미는데 돈을 써버리면 경제적 자유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생각만 했었죠. 아, 돈을 들이지 말고 차라리 덜 벌자. 예, 왜냐면 내가 그 집을 꾸미려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책 한 권이라도 더 쓰고 블로그를 한 시간이라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본을 더 투자하고 무리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경제학자를 설계를 하실 때 아,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만 포커싱을 하지 마시고 얼마나 작은 돈을 써서도 행복할 수 있는지에 더 거기에도 포커싱을 맞추시면 그리고 자유를 앞당길 수 있는 거죠. 내가 아, 500만 원은 써야지 행복해라고 하는 것보다 난 300만 원이면 돼 하면 목표점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적 자유도 좀 더 빨리 이루고 지속시킬 수도 있겠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야, 경제적 자유를 위로 더 버는 것도 생각하지만 아래로도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항상 이렇게 전체적이고 밸런스적으로 생각을 하시네요. 마지막으로 혹시 좀 시간이 좀 많이 되긴 했는데 저는 상관없어요. 저 시간은 많아요. 괜찮아요. 그 혹시 그 네이버 블로그 활동 그 네이버 블로그 활동 하셔서 월 한 100만 원 정도 수익 얻으신다고 했잖아요. 혹시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아, 진짜 노테크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가장 하기가 쉽죠. 뭐 글 몇 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심지어 최근에 그 수익도 인증을 했어요. 제가 100만 원 넘게 나오죠. 인증하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일이 블로그 쓰는 게 막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죽고 싶어요. 테스트도 한번 해봤어요. 이 정도도 블로그 글쓰기입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진 한 장하고 글도 딱 한 자예요. 한 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인터뷰하고 나서 5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다가 회사에 복귀했잖아요. 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한 장, 제 누군가 걸어가는 사진, 제 사진도 아니에요, 심지어. 걸어가는 사진 한 장 올리고 그 출근했습니다.
요것만 썼어요. 어. 그것도 그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노출이 돼요? 아니, 뭐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저 그런 알바는 아니고 네. 블로그를 했잖아요, 그냥. 했다라는 아, 게 중요한 거죠. 네. 우리 그 유튜브도 쇼츠 영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쇼츠도 영상이 하고 거기서 뭐 유입이 되면 광고 수익이 되듯이 그 글 자체로 수익이 나오기는 힘들겠죠. 근데 그 글을 보고 다른 글도 읽으면 그 수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출근을 하면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총 3개의 블로그를 올렸던 게 출근했습니다라고 하고 아, 정확하게는 제가 죽겠습니다였을 것 같아요. 죽겠습니다라고 쓰고 출근하는 누군가가 출근하는 사진 한 장 올리고 또 점심때쯤 됐을 때 또 누군가가 이제 음식을 먹는 사진 하나를 올리고 밥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장 또 올렸어요. 그 저녁때쯤에 퇴근을 했어요. 5년 만에 첫 퇴근인 거죠. 퇴근했을 때 신난다. 이렇게 딱 3개 올렸어요. 근데 그걸 올린 이유가 아, 블로그가 뭐 대단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진 한 장만 올려도 사람들이 볼 때 재미있을 수도 있고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 정도로 출발하시고 또 이 자본 투자하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좋은 게 제가 투자를 다 기록해요. 내가 오늘 달러를 얼마에 샀습니다. 얼마에 팔았습니다. 어떤 종목을 무슨 생각으로 샀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 현대차를 샀는데 아 현대차의 로봇을 봤는데 현대차가 이제 그 인수를 한 회사가 있잖아요. 그 로봇을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영상을 하나 링크로 올리고 그 다음에 아 현대차의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 주식을 사기로 했다. 그것만 올려도 그거 하나가 다른 사람들은 오 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 로봇 공학에 관련된 그런 걸 하는 회사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인류 회사예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참고가 될 거고 그게 또 수익으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공개 일기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정보를 주지 않아도 돼요. 네. 근데 그게 쌓이다 보면 처음에는 나 출근했어요를 보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은 사람들이 몇 번 오다 보고 또 이게 이 조회 그 검색에 걸릴 때도 있고 운 좋게 제목이 그럴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조회수가 폭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그 공모주 청약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투자하는 방식이 간단하잖아요. 싸게 사는 거. 안전한 투자. 그래서 제가 8억 원 정도를 넣었어요. 8억 원이요? 네. 8억 원을 넣고 한 50조 정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썼는데 그게 조회수에 걸렸나 봐요. 왜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때 사람들한테 핫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 몇만 회가 나오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냥 내가 투자한 거를 그대로 기록하고 내가 오늘 깨달은 거. 이 유튜브를 보셨잖아요. 이 유튜브 링크를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올리시고 아 노동투자가 이런 개념이더라. 나도 노동투자를 이렇게 시작하겠다라고 글을 쓰면 그 글 본 사람들이 이제 노동투자에 대한 정보도 얻고 나도 그걸 옮기는 과정에서 노동투자를 한 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걸 링크로 해서 자신의 블로그도 올려주시면 그게 곧 자신을 위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 그 기간은 저도 모르는데 네. 네, 열심히 하다 보면은 네. 아, 그 얘기도 했었어요. 제가 블로그 수익 인증을 100만 원 했더니 아, 너는 지금 2600개. 책도 내고 사람들도 뭐 나는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그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과거에 제가 조회수가 2, 3이었을 때 그리고 그 수익이 뭐 5원, 10원이었을 때 시절에 캡처를 해 가지고 보여 드렸어요. 만약에 그때 내가 그냥 나는 돈도 안 되고 힘들기만 해서 그렇죠, 멈췄으면 이게 안 나왔겠죠. 그렇죠. 그때는 저도 시작은 똑같았던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의 저를 보고서 아 너는 잘 돼서 그런 거야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죠, 저는. 여러분들도 저도 시작이 있었을 때가 있었던 것처럼 대표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조회수 1위였을 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있었던 것을 견디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나 3개월이면 될까? 1년이면 될까?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다가 보면 그 순간이 올 것이고 다만 5만 원, 10만 원이 꾸준하게 나오면 그거는 내 경제적 자유를 5만 원, 10만 원 앞당긴 건데 투자로 5만 원, 10만 원 버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실제로는. 근데 이게 안정적으로 어딘가에서 도와주면 맞벌이를 해주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도전을 하시고 요 여기 공유 링크 버튼 있죠. 요거를 자신의 블로그에 옮기셔서 여기 밑에 댓글로 이 자기 블로그 주소 이렇게 밑에다 댓글로 달아도 돼요? 안 돼요? 막으시나? 괜찮습니다. 이번 영상만큼은 자기의 블로그를 이렇게 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분도 도전하셨구나, 이분도 도전하셨구나 이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 영상도 퍼질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좋고 대표님도 좋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첫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저는 이제 단언컨대 자본 투자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잃지 않고 효과도 좋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만약에 시작을 할 때 좀 발목을 잡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는 이렇게 인플루언서고 이미 이렇게 되지 않았냐 이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미 경쟁자가 너무 많고 포화 시장이고 막 이런 또 얘기를 하면서 그때와 지금은 다르지 않냐. 제가 그것도 왜냐면 경쟁자가 너무 막 그 레드오션이라고 하잖아요. 레드오션. 근데 제가 이제 저한테 댓글 달거나 이런 분들 가끔 제가 이렇게 링크 눌러서 우리 유튜브에 어떤 좀 그 인상적인 글을 남기면 한번 들어가 보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블로그에 제 블로그에 댓글 남기면 들어가 보는데 블로그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쓴 글을 보면은 3년 전, 5년 전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다 블로그 하잖아라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일 수 있어요. 이거를 꾸준히 하루에 1일 1포스팅 하는 사람은 전체 중에 한 1%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땐. 근데 내가 그 1%에 안에 든다. 뭐 일일 1포스팅을 진짜 사진 한 장, 내가 오늘 겪었던 사진 하나, 그리고 내가 느꼈던, 내가 봤던 책에 관한 거, 이거를 올리는 거는 그 1%에 이미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그 1% 안에서는 월 100만 원을 만드는 사람이 또 한 10%, 20%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안에 들면 되는 게임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돈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걸 도전한다고 해서 내가 일기를 쓴다고 해서 돈이 들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이 블로그에 글쓰기는 블로그에 글쓰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튜브로도 갈 수 있고 스마트 스토어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하나 하더라도 내가 블로그에 이미 가지고 있는 독자가 있으면 소개할 수 있잖아요. 또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해서 블로그에다가 나 이런 물건을 한번 팔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면 또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유튜브를 하거나 뭐 장비도 이렇게 좋은 게 필요할 테고 또 스마트 스토어도 뭐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게 많지만 블로그에 글 쓰는 거는 그냥 손가락 몇 번만 클릭을 하면은 만들어지고 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요즘 스마트폰이 있어서 사진 찍는 건 쉽잖아요. 내가 오늘 뭐 먹었는데 맛있더라. 최근에 어떤 책을 내신 제가 이제 잘 알게 된 그 작가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블로그를 하는데 그 블로그의 인기 조회수 1위 글이 뭐였냐면은 칼국수 맛집이었어요. 이 재테크에 대한 거 소설에 대한 거 이런 걸 하시는 분이 그거에 관한 글이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게 아니라 저도 거기에다 좋아요 누르고 저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라고 댓글을 달았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가장 조회수가 높은 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맛집 가서 인스타에 자랑하듯이 맛있는 거 발견하면 그것도 정보잖아요. 뭐 그렇게도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유, 그 조사님 그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 해서 달러부터 시작해서 주식, 뭐 부동산, 그리고 노테크, 블로그까지 생각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 장황해가지고 이거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진짜 오늘 너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선물 세트처럼 이야기해 주신 게 아닌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편집을 많이 하셔야겠어요. 제 편집할 거 별로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시리즈별로 전체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볼 수 있지 않을까. 개론서처럼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저자님 마지막으로 좀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요. 저도 이제 이 말이 입에 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원하는 목표 유튜브 수익으로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작가님 채널에도 구독과 좋아요. 아 이게 맨날 말해도 이게 이제 처음 저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잘 붙지가 않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가 여기 밑에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넘어가서 예, 넘어가셔서 제 구독자도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 명 한 번만 더 언급해 주세요. 아, 저 경 그 박성현의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제가 나올 거고. 네. 예. 저도 이제 100만 원 목표로 하면 이 유튜브 노동 은퇴하려고 생각 중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의 저자이신 박성현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